kiss for you. (웃음) 자, 시작하기 전에 그래 저도 먹고 살긴 해야죠. 홍보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팅의 신 컨텐츠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신청자분들 지금 채팅창에다가 카톡 띄워드렸습니다. 제 카톡이에요. 저기다 문의 주시고 재석천왕 레이드 인원 모집 중입니다. 레이드 문의 다릅니다. 두 개의 카톡 아이디가 그 다음에 채팅창에 띄워드렸고요. 레이드 문의 카톡 아이디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방훈련소 입소원서 신청서 기간이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토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제 10사기고요. 10사기라고 써놔야겠다. 10사기 개방훈련소 입소원서 신청서 기간이 저렇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은 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제 강의에 집중을 할게요. 2016년도 11월 17일 목요생방 저녁 7시 57분입니다. 역시나 돌아온 거상 초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특집 제3화 오늘의 나 이거 집중 안되는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부금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집중해야 한대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역시 월기봉이 최고지 바꿀게요 부금 자 다시 갑니다 죄송합니다 주제 풀백은 과연 필수일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짤막하게 그러나 핵심만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하시고 난 후에는 풀백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에 대한 고민은 아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혹시 풀백이 필수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풀백은 필수일까, 아닐까?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필수라고? 자명님은 필수라고 하시고. 노노노노노노 선택이라고 부르부르님 아니라고 부연님께서 다 했지만 아니라고 필수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야구빠돌이님께서는 야구 많이 보시나 보네요 자기만족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풀백은 과연 필수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일단 저희가 파헤쳐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이거 아까 했던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잘못 문자가지고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풀백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방송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백이라는 건 백이종군을 한 개 수치까지 채워서 한 개치까지 만땅 채워가지고 총 300의 스탯을 300 숫자 300의 스탯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1년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쭉 보시면 알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께서는 귀하의 서약이나 손자병법 많이들 쓰시죠? 그런 아이템들과 같은 캐시템에 비해서 다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백이종군은 일종의 환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백이종군을 사용한 용병은 레벨을 대가, 잘 들으세요. 레벨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깎인 레벨의 2분의 1만큼의 수치를 영구적인 보너스 스탯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도 쭉 알려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또한 백이종군을 사용한 용병은 현재의 전직 단계보다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면 2차 상태야. 2차 전직한 상태야. 자기 장수가. 근데 백이종군을 사용을 했어. 그러면 전직 단계보다 한 단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은 1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 우리 발석고 누님 레벨이 200인 발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발석거한테 백이종군 아이템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거상 이렇게 또 하나의 돈줄이 잘리게 되는 방송이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르지 말고 왜 여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르고 있어 어? 아이 문제를 냈잖아 내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고르지 말고 발석권은 네 정답 말씀드릴게요 아니 왼쪽 발석권은 순비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레벨은 1로 1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 스탯이 몇 개? 여기서 퀵뷰 나갑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방송 끝나고 있다가 퀴뷰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한 분, 시청자분, 생방송 갓바스테님 퀵뷰 있으니까 패스하고 300 아니고요 10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쭉쭉쭉 내려가보면 누구? 10 아니고 300 아니고 10 아니고 쪼우님 드릴게요. 이따가 강의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까먹으면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레벨의 2분의 1이니까 200레벨의 2분의 1 200레벨에서 내가 먹었다 그랬잖아. 그럼 몇? 100이죠? 수치 100이 보너스 스탯이 100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좀 크기가 작은데 이러시면 잘 보일 것 같아. 화면 안 가리죠? 됐네요. 용병 스탯창에 보이는 이 보너스 스탯의 한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이 끝입니다. 300이 맥스치예요. 300 스탯 이후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빨간색 박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300 이렇게 슬래시 치고 0이라고 돼 있잖아. 300이 맥스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너스 스탯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풀백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풀백이 마냥 초보분들 입장에서 반길 수만은 없는 컨텐츠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백이 마냥 초보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아닌 이유. 백이종군이 지금 화면에 보이죠? 백종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백이종군이라는 캐시 아이템은 한 개당 거상 홈페이지에서 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템입니다. 얼핏 보면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거상 유저분들이 풀백 용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백이종군의 개수가 4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백이종군을 사용하는 용병은 잘 들으세요. 모든 레벨을 반납하고 자기가 만약에 2차 장수였어. 그러면은 그때 2차 장수인 시절에 레벨을 전부 다 반납하고 그 레벨의 2분의 1만큼의 추가 보너스 스탯을 사용하는 순간 얻게 되는 거야. 그 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이때 가장 효율적인 백이종군의 사용을 위해서 유저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정 레벨이 바로 150레벨입니다. 이보다 높으면 150레벨이면 경험치 1억 2천만이거든요. 이보다 높으면 쩔로 올려야 되는 경험치가 너무 많아집니다. 180레벨이면 생각해봐. 180레벨이면 경험치가 3억 8,400만 정도 되거든. 그러면 한 3.5배가량 되잖아. 근데 150레벨이면 75의 스탯을 얻게 되겠죠. 한번 사용할 때마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180레벨이면 90이잖아. 딸랑 15의 백종 수치를 더 얻기 위해서 3.5배의 쩔경을 더 올려야 되는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유저분들이 몇 년간 단연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150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보다 높으면 쩔로 올려야 되는 경험치가 너무 많고 설명드렸다시피 이보다 낮으면 사용되는 백이종군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지. 생각해봐. 만약에 100레벨까지 찍고 백종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백이종군을 100레벨이면 2분의 1하면 50이잖아. 근데 300이 만땅이라고 했으니까 풀백이라고 하면 풀백이종군이라는 뜻이니까 300까지 채워야 되잖아. 50 곱하기 몇 하면 300대? 6개잖아. 6개면은 와 너무 비싸지는 거야. 풀백용병 한 마리 할 때마다 거의 한 뭐 4만 5천원 돈, 5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150레벨 쩔로 찍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사실상. 때문에 150레벨을 기점으로 백이종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번 사용할 때마다 75, 2분의 1이니까 보너스 스탯을 얻게 됩니다. 하나의 풀백 용병이 탄생하려면 그래서 총 몇 개? 4개의 백이종군이 필요하게 되죠. 이것을 주작 서버 캐시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좀 지겹네요. 부금이 바꿀게요. 주작 서버 캐시 비율로 계산해서 지전화를 시켰을 경우에 대략 한 4억 8천 뭐 어쩌저쩌 점점점 나와요. 뭐 좀 반올림해서 5억 전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큽니다. 초보분들 입장에서 큰 값이에요. 보너스 스탯 300을 위해서 지전 5억 전을 사용하기에는 사실 초보분들한테 너무 더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귀화의 서약, 깐용병, 기태쇠, 손자병법, 또 해왕갑옷, 뭐 도발부 30일짜리. 도발부는 심지어 30일짜리 같은 경우는 뭐 상점에도 안 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야죠. 그런 아이템들 정말 많죠.
그리고 이제 풀백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두 번째 설명드립니다. 초보분들은 당장 스탯 300을 더 올린다고 해서 사냥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분들께서 열심히 알하고 유명계석하고 혼을 캐서 5억전을 모았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다시 돌아왔는데 누님들로 이 돈을 풀백 용병 한 명을 사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기태셋을 낀 장수들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적은 뭐 많이들 시작하시는 중국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풀백 용병을 맞추는데 5억전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중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장소 뭡니까? 정말 마음이 크고 아름다우신 ABCCCD 정도는 되나? 아무튼 발석거 누님, 우리 순변 누님이시죠? 이제 차탄 발석거. 이때 풀백이 아닌 발석거하고 풀백을 한 발석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풀백을 안 한 발석거의 체력이 약 1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만을 찍으려면 만화까지 찍기 때문에 보통 1만이 거의 만렙 가까이 돼야 넘어가요. 풀백을 안 하면 아무튼 예를 들기 위해서 단순 비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풀백을 한 발석거의 체력은 얼마다? 이것도 제가 퀵비 하나 드릴게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 가장 먼저 정답. 풀백 안 한 게 만약에 1만이야 체력이, 그럼 풀백 한 애는 몇 만이야? 그렇지, 1만 1200이 되겠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왜 1만 1200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만 1200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풀백을 한 경우에 1200 생명력 차이죠. 왜냐하면 풀백은 곧 보너스 스탯 300개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까 봤잖아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보면 여기 만땅이 300개라며 이게 스탯인거야. 그래서 저거를 풀로 다 채웠을 때 300개 스탯인거지 이 스탯을 모두 다 체력에 투자했을 경우에 생명력 1200하고 같죠. 왜? 체력 1은 생명력 4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찍어봤잖아. 막 도술사 괜히 쓸데없이 막 생명력 찍어놔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울고불고 막 하고 막 겨우 막 키워놨던 거 삭제하고 이런 경우 다 있잖아. 그지? 희망님 별무선 10개 넘어 고맙습니다. 발석거는 마력을 조금 찍은 뒤에, 마력 4000까지 찍은 뒤에 보통은 모두 다 생명력만 올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비교가 쉽죠. 생명력 질문 좀 나중에 받을게요. 생명력 1만인 풀백 안 한 발석거하고 생명력이 1만 1200인 풀백 한 발석거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거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분들이라면 체감할 만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생명력이 1200이 올라간들 죽던 장수가 안 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력이 1200이 또 반대로 내려간들 안 죽던 장수가 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건 사냥해보시면 알아요. 현재 거상에서 안전한 사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생명력이나 마력이 아닙니다. 저항력입니다. 저항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생명력이나 마력이 아예 안 중요하다, 아예 쓰잘데기 없다 올리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 돈을 저항력 올리는데 써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느껴보시려면 저항력을 맞추시지 않은 채로 생명력의 최대치를 말씀드린 수치만 1200을 왔다갔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 직접 뭐 테스트업 들어와 실험해봐도 되고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산문이나 뭐 불도마뱀 같은 몬스터들 있잖아 잡아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거상 사냥 메타에서는 저항력이 갖춰지지 않은 스탯의 상승은 크게 의미가 없다. 바꿔 말하면 풀백을 하나 안하나 저항력을 갖춰놓지 않고 장수들을 충분히 갖춰놓지 않은 상태라면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5억전으로 아까는 풀백용병 하나 나왔잖아. 보통 5억이라고 했죠. 풀백용병 하나에 주작서버 기준으로 만약 5억전으로 기태셋을 낀 다양한 장수들을 먼저 맞춘다면 주작서버 시세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발석거를 맞추는데 깐 도술사의 기태셋 얼마야? 대충 한
한 대충 한 6,500만 정도 들어가겠네요. 지금 주작 서버 시세로 2016년도 11월 17일 기준으로. 그리고 깐 오행기도 맞춰볼까? 예. 역시 6,500만 전 정도 들어가겠죠. 비슷하니까. 깐 음양사도 뭐 맞춰줘 그냥. 예. 돈 남아 많아. 5억 좀 많은 돈이야. 이 3명의 용병들을 모두 맞추는데 들어간 금액이 대략 지금까지 한 2억 조금 넘죠. 2억 전 정도. 3억이 남았네. 그러면 뭐를 살 수 있지? 무려 귀하의 서약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귀서까지. 귀서 먹을 돈까지 남았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라면 5억 전이 있어. 내가 초보야. 중국 다음으로 요새 가장 핫한 개조용차 맞추러 한번 일본으로 가볼까? 예. 일본 귀하의 서약은 지금 주작 서버 기준으로 한 1.8억 정도 하고 깐 음양사도 아까 사놨잖아. 또 넘어가서 바로 깐 음양도 나오겠죠. 아 저기 그 개조용차도 나오겠죠. 기테스만 끼면 나머지 돈으로는 홍간지하고 개조 지진차 정도 추가적으로 맞춰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5억 전으로 그럼 어떻게 돼? 뭐라 1기 1.4밖에 안 돼? 뭐라고? 1기 1.4밖에 안 돼? 그래? 더 싸졌어? 움팡님 반갑습니다. 녹방 아니에요. 생방입니다. 11월 17일 8시 12분 그래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럼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5억 전으로 지금 뭐뭐 했어? 발사거 오행기, 홍간지, 개조지진차, 개조홍룡차까지 응용차까지 맞췄어 우리. 희망님 별풍선 1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사거 뿐만 아니라 홍간지,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그래 미안합니다. 홍간지라는 탱커 겸 힐러도 얻었고 홍간지 힐도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일도 같이 해요. 본체가 현존하는 장수 중에서 초보분들한테 가장 효율이 좋고 강력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개조용차도 얻었죠. 나중에 보조 딜러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하게 해낼 수 있는 개조지진차. 보스몹 잡다 보면 느껴요 개진차가 얼마나 좋은지. 와 깜짝 놀랐어. 개진차 플러스 개조 거북차면 정말 청룡 버금가는 그런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행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생존력 상승까지. 오행기 홍간지 저기 소환지는 어른골렘한테 생사를 걸어주면 짱이겠죠?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풀백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 바꿔줄게 고수성물로. 풀백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풀백 즉 돌아가서 백이종군이라는 캐시 아이템은 강력한 장수들이 지금 라인업을 든든하게 등 뒤를 받쳐주고 있고 충분한 저항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빛을 보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 요소들 장수들이나 아니면 저항력 이 요소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풀백을 해봐야 그건 그냥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다 자원낭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장수들도 다 갖춰져 있고 충분한 아이템도 꼈어. 패시브 레벨도 돼서 저항력도 갖춰졌어. 그럼 풀백은 뭐다? 자원낭비가 아니고 정말 하나의 목표로 삼을 만한 정말 괜찮은 컨텐츠다. 남들보다 스테이지 300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나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항상 상대적인 거고 자기가 지금 충분히 저항력을 갖췄는가 장수들을 사냥할 만큼 다 갖춰놨는가 원활한 사냥이 가능해지게끔 그렇게 장수 라인업이 갖춰졌는가. 잠시만요. 네. 네네 저기 엄크라서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DJ 땡겼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유용하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저 8시 이따가 30분에 돌아올게요. 저녁만 얼른 먹고.